그제 포항에서는 그물에 걸린 고래 한 마리가 무려 3억 1,200만 원에 팔렸습니다. 역대 최고 경매가의 3배나 되는 가격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는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몸길이 11.6m에 달하는 거대한 참고래 한 마리가 수협 위판장에 누워 있습니다. 어제 경북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새우잡이 어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고래입니다. 바다에 놓더라 그러는데 그게 자주 심어야 뭐 더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겠습니까? 이번에 그물에 걸린 고래의 무게는 무려 9톤이나 됩니다. 고래를 잡은 배의 무게가 7.93톤인데 배보다 고래가 더 무거운 겁니다. 이 참고래는 무려 3억 1,200만 원에 팔렸습니다. 지난 2004년 밍크고래 최고 입항가 1억 2천만 원보다 2억 원이나 더 비싼 우리나라 고래 경매 사상 최고가입니다. 처음에 중매인이 가격을 잘못 적었는가 싶어가지고 다음 사람이 그 패를 들고 들어왔을 때 가격이 비슷해가지고 저희도 딱 깜짝 놀랐죠. 고래값은 부패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이번에 잡힌 참고래는 크고 신선해 경매가가 높았습니다. 게다가 참고래는 기껏해야 1년에 한 마리 정도 잡혀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. 멸종위기의 동물이기 때문에 희귀종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게 나왔습니다. 최근 해경이 불법 고래잡이와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도 참고래의 몸값을 올렸습니다.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.